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오늘은 한양조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양조씨의 시조 조지수는 덕엄부 용진현의 오래도록 뿌리를 받고 살아온 귀족의 후예로 고려조에 들어와서 첨이중서 사락하는 높은 벼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후손들은 조선이 개국하자 한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가세가 크기 번창하였고 많은 명사와 학자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으므로 본관을 한양으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양조씨는 조지수의 후예 중에서 판도판서를 지내는 조인재의 계통과 총관을 지내는 조희의 계통으로 크게 나누어져 서로 계대를 다르게 하며 보척도 따로 만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뿌리 깊은 한양조씨 가문에도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는데 역사책을 메울 정도로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평소부터 존경하고 관심 있는 몇 분의 이름만을 이 표에 올렸는데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선생의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광조 선생은 어릴 때부터 시집기와 문장은 물론이고 성리학 연구에도 힘을 많이 쏟아 20살 전후부터 가장 성실하고 촉망받는 청년 학자로 손꼽혔으며 전필제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환한당의 문화에서 군계 일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환한당과의 유명한 일화 한 토막이 전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환영당이 그 구하기 어려운 꿩 한 마리를 얻어서 말려두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고양이가 꿩을 훔쳐먹었습니다. 이를 안 환원당은 지날칠 정도로 모질게 종을 꾸지름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조광조가 환원당을 보고 말하기를 어머니를 봉양하는 정신은 비록 간절할지라도 군자의 감정 조절은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제가 마음속에 의혹된 바가 있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환영당은 어린 제자에게 충고를 듣고는 몸을 일으켜 조광조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 잘못을 깨달았도다. 부끄럽구나. 내가 내 스승이지 내가 너의 스승이 아니다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광조 선생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조광조 선생님의 말씀을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물이 선 소위 불리라. 선 즉 착한 일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행해야 되지 이게 작은 일이라고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큰 일만 마음에 두고 작은 선행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옳고 선한 일이라면 주저없이 행하라는 선생의 가르침은 너무나 간절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더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양조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